우리가 알던 홍창기 선수가 어디로 갔을까? 지금 후반기 너무나도 부진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요즘 LG 타자들 중 가장 마음고생하고 있는 선수 홍창기 선수일 것 같습니다. LG 트윈스의 이 상승세와 함께 타선도 불타오르고 있지만 같이 웃지 못하고 있는 선수 바로 이제 홍창기 선수인데요. 이 주중 시리즈 두 경기에서 좀 다소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좀 있네요. 1차전에서는 무사 1루에서 병살타 또 때려냈고 또 2차전에서 연장 11회 말에 1사 1루로 절호의 끝내기 찬스에서 또다시 병살타를 때려내면서 무승부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고 말았었는데 지난해에는 뭐 역시 이 출루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올 시즌은 지금 후반기 참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홍창기 선수입니다. 보면 뭐 타율보다 출루율이 역시 뭐 1할 이상 높기는 여전히 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안타보다는 삼진이 더 많은 그런 상황 지금 타격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잘 보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? 이게 타격 밸런스를 왜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? 그냥 확 밸런스가 확 무너져버렸네. 저게 저렇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많이 필요해. 이게 홍창기의 가장 그 큰 장점은 뭐야? 출루율이거든요. 그렇죠. 좋은 선구 아니고. 근데 이게 수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볼에 배트가 나가는 그런 횟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이제 이건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좀 쫓기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결국은 뭐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 본인이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. 타격 메커니즘이라든지 모든 그 타격에 대한 지표는 홍창기 선수는 이미 검증이 된 선수니까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전반기까지만 하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. 근데 부상이 올 시즌은 좀 부상 이후에 또 복귀하고 또 막 이렇게 맞아요.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 좋았던 흐름이 중간에 계속 끊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황태자님께서도 홍창기 선수 스윙에 자신이 없어요. 스윙이 나가다가 멈추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. 지금 이제 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공을 이제 놓치고 혹은 이제 안 좋은 공에 좀 손이 나가고 뭐 이런 장면. 요것도 사실 이제 홍창기 선수가 생각하기엔 볼이었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 좀 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위원님 홍창기 선수의 뭐 성관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기는 하지만 이렇게 타격감이 안 좋을 때 계속 참는 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갈수록 더 그 시간이 지나서 더 과감해야 돼. 더 과감해야 돼.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이고 더 어려워져. 홍창기 선수가 지금 아마 본인이 지금 1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금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팀에서는 홍창기 선수 에 대한 믿음은 여전합니다. 여전하고 그렇죠. 또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은 또 그거니까. 근데 이제 홍창기도 스스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겠지. 외야 자원들이 많고 경쟁자들이 사실은 많잖아. 그렇죠. 일단 우선 순위에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문성주 같은 경우는 탁 튀어나왔잖아. 진짜 한 순간에 그 찬스를 어떻게 그렇게 잡아가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홍창기 선수가 그게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본인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러니까 표정이 항상 어두워. 얻을 수밖에 없어. 야구도 안 되지. 네. 경쟁자들 막 쫓아오지. 막 그러니까. 제 생각에는 멘탈도 멘탈이지만 체력적인 문제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리모토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 타격 밸런스에 대한 또 질문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닌지 MJ 밸런스 깨져 보여요. 네.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원래 배트 그냥 나와야 돼. 자꾸 치려고 하는데 밸런스가 깨지면은 나오다 이렇게 멈추게 돼. 왜냐 망설여져. 아. 이게 맞나? 틀리다? 뭐 이런. 그런 또 순간적으로 또 그렇게 걱정하거든. 그렇습니다. 벌써 저렇게까지 혼자 팀을 등에 지고 가는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텐데요. 이게 사실 홍창기 선수가 뭐 1번 그리고 이제 박혜민 선수가 2번 1대 LG 트윈스 타순이 좀 최고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지금 6번까지 더 타순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. 지금 뭐 후반기에 못한 이유 체력이었었다. 뭐 다른 전준호 선수 또 이 케이스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차라리 지금 뭐 2군 갔다 와가지고 타격감 찾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. 위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갔다 와도 되죠. 뭐 여유가 있으니까 팀이 지금 좋은 자원들이 지금 계속 있으니까. 근데 일단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건데 네. 본인의 좀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나는 좀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. 이미 이제 주축 선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. 네. 너무 안 좋으니 감독이나 뭐 수석코치가 얘기를 하는 거지. 홍창기 선수랑 면담을 하는 거지. 지금 컨디션 뭐 너무 안 좋지 않냐.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. 팀 입장에서
물어봐야지 당연히. 아, 좀 저는 진짜 좀 머리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진짜. 뭐 이러면 이제 이군 내려 보내면 되는 거고. 아니면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곧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감독 코치가 생각해 야 이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수와 좀 그 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하는 게 선수들도 준비할 수 있는 또 책임감도 생길 거고.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없이 그냥 홍장이 이군가 그러면은 또 선수는 또 기분 나쁘잖아. 그렇죠. 근데 이제 잘 얘기해서 뭐 그럼 열흘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좀 리커버리 돼서 한번 다시 힘내보자 이러면 선수가 열흘 동안 어떻게 하겠어. 또 진짜 고마워서라도 더 준비를 열심히 하지. 그렇죠. 이제 자신의 문제점을 또 해결을 하고 그렇습니다. 뭐 홍창기는 걱정 안 해요. 결국 안타 한두 개 잘 맞아 나가면 스스로 풀어갈 거다. 뭐 이런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. 워낙에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워낙에 이제 홍창기 선수가 선구안도 좋은 선수고 또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딱 확립이 되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운도 안 따라주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네네네. 이런 거는 또 결국에는 한번 풀리면 또 쫙 계속해서 안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응원을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라인업 뒤로 뺀 거라고 했다. 부담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창기 선수도 좀 어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선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 드려야 되겠죠. 오늘 이제 키움과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제 키움은 요키시 선수 9승 7패 2.39 평균 자책점이고요. 임찬규 선수는 5승 8패 4.86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LG 트윈스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1승 1무로 이게 또 이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짝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따라가기는 따라갔습니다. 지금 5경기차 계속 좀 나아가야 되겠죠. LG 입장에선 LG는 올 이번 주가 지금 또 키움하고 그 두산 이번 주가 쉽지 않은 일정이네. 상위권 팀들하고 다 붙었으니까 일단 뭐 3승 3패 작전으로 가야지. 아. 5할 일단 유지는 해놔야지. 그렇습니다. LG는 이제 삼성, 두산 이렇게 또 이제 만나게 돼요. 키움, 삼성, 두산 이런 식으로. 네. 요키시로 가야지. 요키시. 아 뭐야 어저께도 들으셨는데요. 이거는 이제 아 이러 하지 마요. 뭘 주락펴락해. 어디까지 떨어지려고. 진짜. 자꾸 이런 식으로. 하면 아니 지금 몇 연패예요. 몇 연패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. 50승 35패 나온다. 50승 35패 좀 해주세요. 아니 지금 33승에서 지금 얼마나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몇 주째. 그럼 35승 먼저 찍을게. 35승? 오늘은 진짜 맞춘다? 키움. 맞춘다는 그 뜻으로. 네. 오늘 키움이 좀 우세해 보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? 아, 일단은 나는 요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확실하게 믿는 카드들. 네. 아, 플러트코, 켈리. 난 폰트도 요즘 잘 안 믿어. 추가 좀 안 좋죠. 네. 요키시, 스트레일리가 1등이고 이 선수들 등판은 반주도 이제는 좀 틀렸고 또 못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런 선수들 등판하면 무조건 가. 무조건이야. 안정감이 있다. 나는 그 야구 우리 야구에 그 얘기 있죠. 야구는 투수노름. 아 투수노름이다. 투수노름. 네. 그게 진짜 나는 그 얘기에 100%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절대적인 것 같아. 절대적인 거. 그래서 투수의 선발 투수의 싸움이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지금 뭐 임찬규 선수도 후반기 접어들어서 조금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 선발 매치업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요키시 선수에게 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어쨌든 오늘 경기 위원님 오늘 또 맞추셔야죠. 오늘 이제 34승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